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요즘에 ETF 흐름을 읽어주는 남자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분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매일매일 이렇게 ETF 흐름으로 또 짚어주시니까 오히려 네. 시장이 더 잘 읽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그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좀 주가가 올라줬으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언급한 ETF마다 좀 빠져가지고 오늘은 좀 AS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물론 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왜 빠졌는지를 아시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빠진 이유에 대한 네, 오늘 빠진 이유라든지 뭐 최근에 좀 뭐 홍콩 관련된 ETF들도 네. 낙폭이 좀 크고 또 탄소 배출권 ETF도 좀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좀 네. 쭉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혹여나 뭐 내가 투자한 ETF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남겨주시면 저희 뭐 삼성자산 코덱스께 아니더라도 제가 웬만한 운용사들은 다 꿰뚫고 있으니까 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라도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예, 뭐 얼마든지 ETF 관련된 질문 네. 남겨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네. 내가 네. 얘기한 것 중에 옳은 것만 얘기하는데 아, 예, 예, 예.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나스닥 인버스, 예, 예, 뭐 인버스 그런 것도 성장을 시켰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것은 아마 결과가 좋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빠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AS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예.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먼저 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모든 지수가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V코스피, 빅스가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20... 제가 뭐 빅스에 좀 주목해 달라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 빅스는 S&P 500 옵션의 변동성이고요. 20포인트 넘어서게 되면 좀 워닝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변동성인 V코스피는 19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빅스는 27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이 말 즉슨 선진국인 미국의 변동성이 더 커졌다. 지금은 미국 장에 대해서 그러네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눈을 좀 밑으로 쭈르륵 내려시면요. 자, 그러면 변동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저는 골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유사한 개념이겠죠. 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 골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골드는 조금씩이지만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뭐 미국 증시 또는 많이 올랐던 증시 종목 중심으로 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반대급부로 뭐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장중에 한국 장중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지표가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네. 예, 보시는 바 오른쪽에 요 차트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장중 내내 빠졌어요. 나스닥 선물이. 처음에 장 초반에는 플러스를 보이다가 나스닥 선물이 계속 낙폭을 확대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여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도 뭐 나스닥 선물 그 거래되는 거 요거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이 빠져서 우리 시장 빠진 거는 이해되는데 네. 나스닥 선물은 그러면 그 빅스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아,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빠진다. 풋옵션, 미국 풋옵션의 배팅이 늘어난다. 미국 풋옵션에 대한 배팅이 늘어나고 콜옵션에 대한 배팅이 줄어든다. 빅스가 올라간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뭐 누가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호 연동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글쎄요. 저는 약간 좀 찝찝하다. 특히 지금 27포인트인데 30포인트 네. 넘어가게 되면 네. 저희 쪽에서는 일단 옵션 매매 쪽에서는 좀 접어야 된다. 좀 당분간 매매를 옵션 매매는 좀 중단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수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 밤에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나스닥 선물 밑에 이제 빅스 차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젯밤 일중 차트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차트인가요? 예, 빅스는 여기 보시면은 6시 13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네. 빅스랑 그 나스닥 그 미니 선물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실시간이네요. 겁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저는 요거 좀 많이 보거든요. 빅스 네. 좀 꺾일 듯 하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니까 네. 그만큼 공포 심리가 미국 장에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 일별 차트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예, 잠깐 얼마 전에 25 넘었었잖아요. 예예예. 예. 그랬다가 예, 그때가 또 조정받았다가 예,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예,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뭐 좀 차트가 좀 작게 나와서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한번 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ETF 거래량으로 좀 넘어가서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좀 수급 얘기를 좀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관련해서 수급 얘기를 먼저 좀 하셨으니까 패시브에서 LG 화학을 팔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그림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ETF고요. 아직도 LG 화학을 19%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 매매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전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어떻게 교체할 건지에 대한 그 솔루션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네. 예, 뭐 혹여나 뭐 ETF가 LG 화학을 팔고 있다. 또는 뭐 ETF가 LG화학을 팔아서 LG화학 주가가 빠졌다. 이럴 때마다 그냥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PDF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여기 아직 LG화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헛소문이다. 물론 언젠간 팔겠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LG화학을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바꾸는 매매가 일어나긴 할 건데 네.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뭐 혹여나 뭐 LG화학을 뭐 패시브에서 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도시면은 아 그건 아직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에서는 안 때리지만 액티브에서는 얼마든지 액티브에서는 때릴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액티브라는 것은 시장 수익률보다 알파를 노리는 애들이니까 네. 걔들 입장에서는 이런 확실한 팩트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고요. 한국에는 그 박전무님이 이제 커버하시는 또 한국형 헤지펀드가 있거든요. 네. 걔들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오늘 그것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LG 화학의 대차 거래. 네. 네. 누군가는 LG 화학을 빌려다가 빌려서. 때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LG 화학이 대차 거래가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LG 화학의 대차 거래가 진짜 늘어났는지 그리고 LG 화학의 공매도가 늘어났는지 네. 이런 걸 보시면서 네. 그 판단을 하셔야지 네. 야, ETF가 때린다더라. 패시브가 때린다더라. 이러시면은 그거는 약간 좀 팩트랑 어긋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랑은 어긋날 수 있으나 생각해 보면 그럼 더 떨어질 때리게, 일만 나왔네. 왜냐면 때리게 돼 있죠. 예. 그 당연히 그 예. LG 엔솔이 더 들어가면 패시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LG화학을. 근데 네. 뭐 저희 쪽에서는 아직 뭐 스케줄도 전혀 나온 바 없고요.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도 안 했는데 지금의 뭐 LG화학을 어떻게 정리할 거다 이런 얘기가 패시브 쪽에서는 나올 리가 아직 없거든요. 아니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수혜 예측 일자랑 청약 그다음에 상장 일자가 이제 다 나왔기 네네네네. 때문에 예, 액티브 쪽에서는 당연히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패시브 네. 쪽에서만 이제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 건지 그렇죠. 날짜만 이제 네. 남았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제 뭐 몇 번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정해진다면 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뭐 룰 베이스로 저희는 움직이는 거니까 네, 네, 네.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 거래량인데요. ETF 거래량인데요. 아우 역시 뭐 인버스, 고버스가 굉장히 많이 거래됐고요. 아마 지난주까지 20일 평균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거래량이 줄었다는 말씀드렸는데 거의 20일 평균 거래량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의 투기적인 심리가 많이 살아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중에 이제 뭐 차이나 전기차 이것도 제가 관련해서 거래가 좀 많았었거든요. 오늘 빠지니까 거래가 많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종의 뭐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관련해서 뭐 코멘트를 좀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코멘트를 받아왔는데 일단 공식적인 코멘트는 뭐 기업 펀더멘탈 여기서 기업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이겠죠. 한번 PD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유 차이나 전기차도 뭐 다 빠졌어요. 예, 종목들이 뭐 이거는 글로벌 X 차이나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글로벌 X ETF고요. 여기서부터 뭐 EV 에너지, BYD 다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거든요. 네. 와, 플러스 난 게 요 맨 밑에 있는 요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살짝 플러스 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네. 뭐 코멘트를 좀 받아 갖고 왔는데요. 뭐 기업 펀더멘탈 이슈가 뭐 구체적으로 불거진 건 없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경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19일에 미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바이든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반대했다는 좀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받았으니까 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거 아우 제가 탄소배출권 이것도 좀 신나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예, 탄소배출권도 무려 11%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받아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대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비싸졌으니까 석탄으로 그 발전기를 돌릴 수밖에 없고 석탄으로 발전기를 돌려버리면 또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첫 번째 뉴스가 그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26차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데에서 그 지구 온도 1.5도 뭐 상승을 제한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이랑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이 있거든요. 그게 좀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의 폭락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뭐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이나 서울 유럽 탄소 배출권이 좀 많이 빠졌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천연가스 가격을 좀 보시면서 좀 천천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요 정도까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ETF 관련해서는 요 정도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네. ETN 관련해서도 오늘 좀 말씀 주실 게 있다고요? 예, 예, 예. 오늘 주제로는 제가 키워드를 매일매일 좀 잡는 편입니다. 괜히 네. 그 뭐 좀 어줍지 않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ETF 투자자나 ETN 투자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잡아가지고 좀 던지는 편인데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ETN입니다. 그래서 왜 ETN을 뜬금없이 네가 들고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니까 저의 썸네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썸네일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썸네일로 나왔어요. 뭐죠?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가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랬더니 썸네일이 각 증권사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낸다. 증권사에서. 그래서 증권사별 차별점이 뭐냐. 이런 내용으로 썸네일이 붙었는데요. 제가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ETF는 증권사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내는 ETF와 똑같은 상품은 ETN입니다. 아. 네, ETN이고요. 네. 그래서 ETF와 ETN이 뭐가 틀리냐 이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ETF는 상장 지수 집합 투자 기구. 네. 일종의 상장한 펀드고요. 네. ETN은 뒤에 N이 노트입니다. 네. 노트. 그래서 상장 지수 증권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가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상장 지수 증권이니까 아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하긴 하는데 네. 발행자 신용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이니까. 그러니까 상장한 증권이니까 네. 그 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네. 부도가 나면 원금을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발행했던 ETN이 네. 디폴트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는 상장한 펀드다 보니까 구성 종목 개수가 네. 좀 차이가 납니다. ETF는 10개 종목 이상이어야 되고요. ETN은 일종의 증권이다 보니까 약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개 종목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화면 잠깐 열어주시면은요. 아마 이 화면은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제가 ETF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건 ETN 화면이고요. 네. ETN도 ETF처럼 이름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ETN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 ETN을 상장한 증권사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 ETF는 아마 삼성자산 이런 네. 이름 못 보셨을 거예요. ETF는 그냥 코덱스, 예, 코덱스, 타이거, 한투자산 그러면은 킨덱스, 미래자산 그러면 타이거 이렇게 브랜드를 아. 쓰는 반면에 ETN은 각 증권사 왜냐하면 상장지수 증권이니까 네. 각 증권사 이름을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섯 개 종목 이상으로 또 ETN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서로 간에 이제 증권 약속이기 때문에 네. 좀 ETF로 구현하기 힘든 것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두 배 원유, 두 배 네. 원유, 두 배 나스닥, 두 배 천연가스, 두 배 천연가스. 제가 아까 탄소발주권 얘기 드리면서 천연가스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혹시 이거 좀 아실까요? 뭐죠? 신한 S&P 500 빅스 S-T 선물. S/T? 예. 네. 이게 빅스, 뭐냐고요? 예, 빅스는 제가 네.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변동성. 예, 변동성. 네. 변동성 ST는 쇼텀입니다. 쇼텀. 쇼텀, 아~ 쇼텀. 단기 변동성. 오. 단기 변동성 선물 ETN. 네. 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TF로 네. 구현하기 힘든 그런 자산군을 그 구현하는 ETF와 같은 상품이 ET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원자재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분할 매매 이거는 저희는 전략 옵션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전략을 어떤 매매 전략을 또 상품화한 것도 있고요. 네. 철광석 그리고 빅스와 같은 변동성 그리고 여기 뭐 항생테크와 같은 ETF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레버리지 원유 선물 혼합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ETF에서 보기 힘든 좀 난해하고 어렵고 커머더티스러운 그런 것들이 주로 ETN의 기초 자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약간 ETF와 ETN은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저거 살려면 저 받아야 돼요? 그 교육? 네. ETN도? 네. 예, ETN도 똑같이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따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ETF 받은 걸로 다 오케이? ETF 받은 걸로 오케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한국에선 ETN이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이런 약간 원유라든지 이런 커머더티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커머더티 네. 그리고 분할 매매와 같은 매매 전략 그리고 뭐 빅스와 같은 변동성 이런 것들이 주로 ETN의 주요 자산과 네. 거래량 상위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ETF가 좀 마무리되면 ETN도 한번 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좀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두 개 정도 오늘 있는데 네. 아까 그 석탄을 많이 쓰게 돼서 탄소 배출을 이제 더 많이 할 것 같이 됐다 이러면서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네. 그게 왜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 하락의 이유가 되냐 이런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연가스는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대비해서 네. 탄소 배출이 좀 적은 적죠?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화력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단가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플러스 요인을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사용량이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탄소를 덜 배출할 거고 탄소를 덜 배출하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석탄이라든지 아. 화력 발전소를 많이 가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네. 탄소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 늘어날 거 탄소 배출권 굳이 쓰레기 봉투에 안 담아서 배출 안 해도 된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더 많아지니까 아이 뭐 이렇게 대충 버려도 되겠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예. 생각을 그래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도 탄소 배출권 가격의 움직임을 보니까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천연가스더라고요. 아.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코덱스 코스닥 150 이게 셀트리온 삼형제 비중이 너무 커서 나머지 코스닥 종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업종들의 비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룰북을 좀 바꿨었고요. 네. 룰북을 어떻게 바꿨었냐면 바이오와
기술주에 치중되어 있는, 옛날에는 바이오, 기술주, CT, IT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런 식으로 그 업종 구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업종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뭐 BT나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방법론을 바꿨으니까 아마 다음번 정기 변경이나 다음번 다다음번 정기 변경에서는 아마 바이오의 비중이 좀 떨어질 걸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코스닥 150도 1년에 두 번,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정기 변경하니까 뭐 6월 정기 변경 때 되면은 확실히 바이오 비중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오늘 질문까지 좀 소화를 해 봤고요. 매일매일 이제 앞으로도 오시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은 또 우리 부문장님께서 잘 또 준비해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AS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한 천연가스와의 관계는 저도 뭐 다시 한번 매니저분들한테 여쭤보고 좀 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